사실은 진료 보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기도 하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기가 죄송스럽다고 해야 되나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문의받는 안과의사 눈의 안과병원 망막센터 이종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망막색소변성증 또는 망막색소상피변성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질환은 아니지만 종종 연예인이나 공인들 중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가족력이나 가족 중에 누가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흔한 유병률을 가진 질환은 아니지만 망막 전문 진료를 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맞닥뜨리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진료 보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가장 답답하기도 하고 환자분께 설명드리기가 죄송스럽다고 해야 되나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질환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결함을 가진 상태에서 발병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발병 시기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망막색소상피, 망막에서 빛자극을 받아들여서 전기 시각 신호로 전환해서 머리 브레인 쪽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세포의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고요. 서서히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증상이 잘 없습니다. 퇴행성 변화로 서서히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마지막에는 실명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경과를 보입니다. 유전이 되느냐 유전자 이상이 얘기가 나오고 가족력 얘기가 나오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유전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전병이다 하면 우성이냐 열성이냐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 아빠가 있으면 내가 무조건 걸리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배운 멘델의 유전 법칙 이런 거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아주 단순한 단일 유전자 유전인 경우에는 우성 열성 계산하듯이 4분의 1 확률 뭐 2분의 1 확률 딱딱딱딱 규칙에 맞게 유전이 되게 되고요. 이 질환은 대표적인 결함 유전자가 밝혀져 있기도 하지만 단일 유전자의 이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유전 경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가족 중에 있으면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은 맞으나 단일 유전자로 인한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성열성을 따져서 무조건 걸리거나 부모 세대에 없었으면 나도 없을 수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유전 경향이 있다. 누군가가 있으면 그 유전자 계보 중에 결함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병할 위험이 높은 거고요. 발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도 유전 결함들이 발현되거나 배우자와의 결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현이 되게 되면 여태까지는 현성 증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새로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윗대에는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는 질환입니다.